다츠모토는 어떤 같은 경우는요? 지금 현재는 그게 개인 중형 개별 넘버라고 하잖아요. 그게 2.5톤부터 16톤까지 다 똑같이 쓰는 넘버예요. 거기서 그래요? 연식에 따라 금액이 좀 틀려지는 거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좀 네네. 문의 드리려고 전화 좀 네네네. 드렸는데요. 혹시 이거 2.5톤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한 가격이 시세가 좀 어떻게 되나 싶어 전화 드려봤습니다. 장착하시려고요? 네. 연식에 따라 좀 틀린데, 장착할 차량 연식에 따라서 아, 그래요? 차량은 정해졌어요? 아니요,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. 그럼 평균 뭐, 연식에 따라 사이. 연식은 신차랑 가까울수록 이게 가깝고, 연식이 좀 낮으면 이게 가깝고. 생각보다 좀 싸네요. 2.5톤을 가격이 좀 정하면. 내려왔어요. 아, 그래요? 1톤 넘버는 지금 뭐 넘어요. 작은 넘고 넘버가 더 비싸죠. 자츠모토는 5톤 같은 경우는요? 지금 현재는 그게 개인 중형 개별 넘버라고 하잖아요. 그게 2.5톤부터 16톤까지 다 똑같이 쓰는 넘버예요. 거기서 그래요? 연식에 따라 금액이 좀 틀려지는 거고. 아, 지역은 어디신데요? 수원인데요. 그 법인에서 쓸 건데. 예, 네, 가까우시네요. 저희 안산이니까 네. 필요한 차도 저희가 매매를 해요. 번호판 같이. 같이 하시나요? 네네네. 2.5톤 화물차 윙바디 리프트 달린 거 보통 얼마 하나요? 제가 한 5년 정도 된거좀 찾고 있는데. 그래도 쓸만한 거는 이상은 줘야죠. 좀 저렴한 것들은 뭐 때도 있고. 그건 좀 오래된 거죠, 연식이. 그렇죠. 일단은 제가 추천할 만한 차를 2.5톤 윙바디 리프트요. 네. 그거 한번 추천할 만한 거 사진하고 뭐 금액하고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